한동훈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달력, 미국 출장 다녀오신 스케줄입니다. 미국의 현지에 머물렀던 순수한 체류 기간 7일입니다. 29일부터 5일까지인데요. 이 가운데 자 2일 토요일, 3일 일요일 끼어 있습니다. 뭐 이날은 당연히 쉬셔도 된 날인데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현지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종인 차석대사를 만났습니다. 또 금요일 미국 현지인을 못 만나셨어요. 그래서 조태용 주미대사하고 오찬을 했습니다. 점심을 드셨어요. 그런데 조태용 대사 이틀 전인 29일에는 저녁 드셨어요. 조태용 대사 무슨 현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틀 연속 만찬과 오찬을 하셨어요. 자, 미국에 머물러 있는 7일 동안에 미국 현지 사람을 만난 것은 29, 30, 5일 일주일 동안에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4일 공쳤어요. 꽝이었어요. 자, 4,800만 원 쓰셨습니다. 미국 현지인 만난 날은 3일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1,600만 원 꼴이고요. 다음 화면 보십시오. 이게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출장식의 적시성 해서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 재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출장을 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규 어기면 징계죠. 이 예규 미리 점검해 보셨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네. 예. 현지인 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FBI 국장은 현지인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만난 미국 법무부의 2명의 차관보는 2명 다 상원 인준받는 직이고 저랑 일대 다로 회담을 한 것입니다. 네, 그쪽의 일정들이 그렇게 예규에 대해서만 물어봤습니다. 네. 그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자, 저 얘기도 충분히 검토해서 중요성 회장 그 당사자 쪽과의 어떤 일정 등 검토해서 일정을 잡은 겁니다. 다음 원래 목적은 미국의 법무부 장관 메릭 갈런드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국 이후에 무산이 됐어요. 속된 말로 빵꾸가 난 겁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저희 그 출장의 가장 큰 목표는 FBI 국장의 면담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언제 하셨어요? 제가 만남이 무산된 거. 의원님 그 이분이 미국 법무부 장관의 어떤 개인적인 그 치료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여기서 공개하는 건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공개 안 하셔도 됩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저 홈페이지에 띄워놨습니다. 이분 전립선 비대증 수술 받느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못 만나겠다. 라고 저렇게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 모든 미국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띄워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는 수술 받느라고 지금 떼굴떼굴 굴러서 우리 한국 장관 못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수술은 7월 7일이에요. 한 장관 만나기로 한 건 7월 1일입니다. 6일 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굉장히 아프신 줄 알았어요. 근데 받으신 수술은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전립선 비대증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의사들한테. 그랬더니 국소마취하고 30분 만에 끝나는 수술입니다. 아니, 이런 수술 받자고 지금 우리 한동훈 장관님 미국까지 오시게 해서 워싱턴 바로 앞에 있는데, 뒤척에 있는데 약속을 취소를 했어요? 너무 큰 결례 아닙니까? 의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된 저희 방문 목적은 FBI였고요. 그리고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이런 사정, 제가 이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7월 11일 이후로 잡아달라고 다시 재요청을 제가 미국 가 있는데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7월 11일 이후까지 남아있기에는 출장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약속을 미리 잡았기 때문에 비행기 티켓 끊고 태평양 건너까지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태평양 건너가서 워싱턴까지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취소가 된 거잖아요. 아니, 날짜가 미리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닙니다. 확정됐던 것은 먼저 확정된 것은 FBI의 레이 갈랜드 국장이었던 거고요. 네, 네,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질 수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미국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우습게 봤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일개 장관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며칠 전에 최강욱 의원과의 대화에서는 스스로에 대해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고 화를 내셨던 분입니다. 그 정도 자존심이 강하신 분인데
이렇게 태평양까지 건너서 지척에 있는 장관을 전립선 비대증 수술한다고 안 만난다 항의하셨습니까 미국 정부에? 위원님 여기서 미국의 법무부 장관에게 무슨 질병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대7로 회담을 했고 그게 반독정 국장과 형사국장 그러니까 둘 다 상원 인준받는 차관보입니다. 그쪽에서도 저에게 충분히 예우를 네, 한 회담을 네, 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거기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안에 가상학과 관련해서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법무부 장관 못 만났으면 넘버원을 못 만났으면 넘버2라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관 만나지 못하셨죠. 자, 그럼 누구를 만났느냐? 자, 다음 화면 띄워보시겠어요? 네, 저게 지금 미국 법무부의 직제표입니다. 여기에서 빨간 선으로 그려져 있는 게 우리 장관께서, 한동훈 장관께서 미국에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까 상원 인준 참모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 저 차관보예요. 그런데 미국 법무부의 차관보가 말해요. 12명이에요. 저 서열로 따지면 10위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검찰국장 와 계시죠? 검찰국장 법무부의 서열 몇 위에요? 저희는 의전 서열 몇 위입니까? 의전 서열 같은 거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대략 5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전 서열 10위인 분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바깥에 계시거나 아예 못 오셨죠? 우리 한동훈 장관님께서 미국 가셔서 의전 서열 10위 밖에 있는 이 자리에 앉지도 못한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다음 보십시다. 위원님, 미국의 반독적 국장이라는 지위가요.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미국 전체 반독점국을 통할하는 자리거든요. 자, 네, 다음 하겠습니다. 다음, 뉴욕 남부검찰청 가셨어요. 여기에서도 제가 보니까 이게 서울 남부지검하고 우리나라 남부지검하고 기능과 역할 비슷해요. 그런데 검사장도 못 만났고 차장도 못 만나셨어요. 만난 게 제가 보니까 하면 금융조사 1부장, 금융조사 2부장쯤 된 사람 같습니다. 여기 보면 사다리도 보이죠? 생수, 해수기 쌓여있고, 뭐, 갖다 먹고 싶으면 갖다 넣어라. 뭐, 이런 태도입니다. 메모지 놓여져 있어요. 볼펜도 없습니다. 자, 이런 회의실에, 그리고 저, 회의실 맞습니까? 저거 창고 아닙니까? 저런 곳에 일국의 장관께서 가셔서, 저런 곳에서 휴대전 받았는데, 이건 한동훈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장관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업무 파악하기도 바쁜데 이 와중에 저기를 또 왜 가신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일간에 한간에 보는 말이 딸 문제와 초조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FBI 국장 만난 건 쏙 빼셨네요, 사진에서는. 아, 그렇죠? FBI 국장 자체 일정이 쉽게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상화폐 관련해서 가상화폐랑 그리고 한미 간에 지금 현안 진행되는 현안들 제가 그 현안을 말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용적인 답을 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제가 빨리 시급하게 간 것은 새 출발을 하면서 지원 공조 체제를 빨리 갖춰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요. FBI 그리고 미국 법무부의 형사국과 반독점국 그리고 미국 남부청 아까 거기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증권 담당의 헤드들입니다. 그러면 이 증권과 가상화폐 담당의 헤드들인데요. 이런 연방의 범죄를 담당하는 3대 핵심 부서에 그것을 한 번에 가서 장관이 만나고 온 전례가 아마 없을 겁니다. 전임 박범계 장관님하고 일정을 한번 비교해봐 주시죠. 다른 미국을 방문했었을 때 이 정도로 고위직이고 이 정도로 핵심적인 인물들과 연쇄회동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물론 저 부분에서 제가 무슨 국격을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프랙티컬한 이유로 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저쪽에서 이제 FBI 일정이 먼저 나왔고요. 그 이후에 7월 4일이 끼어 있었지만 전후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법무부 장관은 일정은 만나기로 했지만 치료 일정 때문에 조금 그 유동적으로 된 상태에서 갔고 다만 수술 일정 때문에 7월 10일 이후를 저쪽에서 원해서 제가 그 위에 보자라고 했고 앞쪽에 대신에 미국의 상원 인준을 받는 아주 핵심적인 반독점 국장과 형사국장 이 자리가 지금 밖에서 보면 아실 겁니다. 이게 미국의 반독점 국장과 형사국장이 그냥 뭐 서열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제가 1대1로 회담을 한 게 아니라 1대다로 회담을 한 것이거든요. 충분히 국격에 맞는 회담을 하고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나머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중에서 동메달 10개 따면 그 금메달 하나 보여줄까? 자, 김호겸 위원님. 국장들 아무리 많아도 그게 너무 장관하고 제가 올림픽을 하러 간 건 아니니까요. 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국장을 보냈어야죠.
법무부에서도